업무가 중복되거나 갑을 관계로 때때로 논란이 벌어지는 곳,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문광부 조직과 사단 법인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전당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 설립된 뒤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개편된 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 형태로 전당 컨텐츠 사업의 운영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줄곧 문화전당과의 업무 중복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갑을 관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두 기관 간의 업무 중복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갑과 을의 관계이다 보니까 업무의 비효율성이 대단히 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이후 문화전당 업무를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도록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개정해 문화전당의 위상과 운영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지역문화계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교류창구의 일원화 또한 예산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전당의 자기 조직화라고 하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논란과 혼란을 겪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